예, 안녕하세요. 미안한데, 나향 하나만 꽂아줄래요? 이상하게 오늘은 그렇게 시키시네. 그리고 이렇게 합장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은 그걸 시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부모 덕 없는 년 남편 덕도 없고 남편 덕 없는 년 자식 덕도 없다더니 네가 그 꼴이구나. 너 그래서 왔지? 이 있냐 자식 덕이 있냐? 너가 죽지 않고 사는 게 용하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목숨을 끊어도 12번도 더 끊었어. 이제 신랑 잠잠해서 살만하니까 또 자식이 속을 새기니 그런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할머니가 향피라고 하셨나 봐. 혹시 아들 때리니? 아, 딸이야? 딸이 때려? 너를? 욕도 하고. 이걸 신호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할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 딸이 그렇게 된거너 속으로 누군지 느낌으로 알고 있지? 아니. 아니. 내가 뭐 구시킬까 봐 그런 말 자꾸 하지 말고 너네 시어머니 약 먹고 죽지 않았어? 그래서 걔 눈빛 볼 때마다 살기 느끼고 그럴 때 시어머니 생각나지 않았어? 지금 할머니가 변명만 늘어놓지 말래. 너 시어머니 제대로 살폈어?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 그대로 너한테 전하면 걔한테 니네 시어머니가 씌인 게 아니라 니네 시어머니가 죽은 이유를 니 딸이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속으로 언제 죽어, 언제 죽어, 그런 생각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구시키려고 자꾸 시어머니 끌어들이는 거 아니니까 너네들한테 얻어먹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대답이나 똑바로 해. 니 딸이 니네가 부모한테 하는 거 그대로 배웠어. 너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악다구니 쓰고 그랬어. 그러고도 니가 며느리야?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안 이뻐했지. 핑계 대지 말라고. 그냥 내 얘기 들어. 네 딸이 보고 똑같이 보고 자랐어. 걔는 근데 할머니를 좋아했거든? 그래서 너한테 더 하는 거야. 거기다가 걔 들어오면 네가 한 번이라도 밥한번 따뜻하게 차려준 적 있어?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식 복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자식 복이 없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너가 걔 어렸을 때 생각해봐, 얼마나 착했는지. 그렇게 변할지 누가 알았어? 남편 사업 실패 자꾸 핑계대지 말라니까? 니네가 시어머니 죽게 만들었잖아! 그것도 막말로 솔직히 얘기하면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너눈 이렇게 뜨고 저렇게 뜨고 이랬대. 그리고 이제 자식한테 네가 그렇게 당하니까 힘들어? 나 오늘은 네편못 들겠는데?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래야 네딸 잠잠해지겠다. 걔 지금은 집에서 그러지. 나가서는 걔 아무렇지도 않아. 나가서 생활하는 거 한번 네가 쫓아가서 봐봐. 가족들한테만 그렇게 못되게 그래. 칼 들고 막 자기를 왜 낳았냐고 막 그렇게 술 먹고서 짜장도 부리고 막 그래요. 잘못 키운 것 같아. 잘못 키운 거 아니라니까?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거 그대로 딸이 배워서 거기서 너를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우리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 이렇게 가시게 한게 엄마 같으니까 너한테 지금 그러는 거라니까? 시어머니한테 미는 거 시어머니한테 빌고 딸한테도 얘기해.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할머니한테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이 딸한테 맞고, 딸이 칼 들고 들이대고, 물론 내가 엄마 편 들어야 되는 거 맞아. 그거는 폐륜하니까, 그지? 근데 폐륜을 하기까지 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잖아. 거울 노릇을 제대로 못했잖아. 당신이나 당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한거 걔가 하는 거야. 당신 남편도 눈 돌아가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 오늘부터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이 들어서 어머니를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그러고 마음으로 계속 얘기해. 그러면은 귀신도 어느 날 듣겠지. 그리고 자손한테는 걔가 너랑 앉아서 얘기하려고도 안 하겠으니까 카톡으로라도 보내서 아니면 편지로라도 그 손편지라도 써서 이 마음 그대로 전해. 그리고 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걔가 자식 엄마 아빠한테 그럴 때꼭술 먹잖아. 왜? 맨정신에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엄마 너무너무 힘들어 온 거는 알겠고, 남들이 봤을 땐 정말 당신 자식 폐륜한데, 내가 신적으로 보고, 조상점으로 봤을 때, 당신 애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부모는 항상 자식의 거울이 돼야지. 오늘부터 거울 한번 봐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시어머니한테. 알았지? 좋은 일 있을 거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그 이유는 사실은 아까 전 보면서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거든. 우리 외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버림받고 밖에 나가서 얼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저집 시어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었나 봐. 그래서 폐륜아를 만든 건 본인 당사자들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냥. 오늘의 공수는 며느리도 자식이다. 시어머니한테 잘합시다. 입니다.